부탁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우리 디오르, 멋진 디오르를 분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디오르 색감이 너무 예쁜 까망이 진짜 가격대가 굉장히 고가였을 때는 저도 살짝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선뜻 짓지 못했었던 바이브인데요. 지금은 가격대가 굉장히 착해졌어요. 디오르 18,000원. 아, 이렇게 착향이 착해진겨. 그것이 착해졌다고? 이것이 착해진겨. 더 비쌌었어. 이런 애들 막 3만 원씩 막 이렇게 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육이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편안해졌죠. 여러분들, 우리 제6회 대한민국 다육식물 박람회가 2024년 11월 9일과 10일 양일간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놀러 오셔야 돼요.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요. 청주 예술의 전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꼭 오세요.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셔서 제가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다육식물의 어떤 그런 시장이 어떤 그런 또 조금 행사, 이벤트 이런 것들로 한 번씩 또 이렇게 딱 약간 조금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흥을 이렇게 한번 탁 타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할수 있는 다부대기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저는 지금은 비록 제가 특정 농장 사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하면서 제가 진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제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우리 사장님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저는 커다란 저의 어떤 그런 목표라고 할까요? 그거는 특정 농장 사장님들의 어떤 그런 그냥 판매가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그거를 해라 하고 그거에 반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그냥 자유롭게 떠나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다육식물을 응원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뭐 국내에 아직까지 다육식물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다육식물을 알리는 거. 좀 전문적으로 키울 수 있게끔 조금 이렇게 정보들 좀 알려주는 거. 다육식물을 지금도 마트나 이렇게 그 동네 화원에서 공기 정화 목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50%나 돼요. 그러니까는 저는 유튜브를 모른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그냥 관엽 키우듯이 사서 죽이면 그냥 말고. 사서 죽이면 말고, 어쩌다 눈에 띄면 하나 사고, 아니면 말고. 아, 그런 분들이, 다육 인구의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옛날에 우리 막둥이가 사온 카네이션을 그냥 잠깐 키우다 죽이면, 그냥 그다음에 안 사고. 1년에 한번딱 5월달에만 생각이 나는. 저는 이제 그런 부류의 이제 다육이 매니아님들이신 거죠. 매니아가 아니죠. 그런 분들은. 그냥 다육식물의 일회성, 단발성 소비자인 것뿐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육시장을 선도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그래도 다육이는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와이 식물 뭐야? 뭔데 이러지? 혹은 뭔데 일단 나 자꾸 얘못 키우지? 나얘 이름이나 알고 검색 한번 해봐가지고 얘좀잘 키워볼까? 뭘 하겠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뭐 네이버 뭐 이런 검색하겠죠. 구글 검색 혹은 유튜브에서는 이제 검색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세계로 들어오는 거죠. 전문가의 우리가 말하는 매니아의 세계로. 왜? 매니아들은 저는 매니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적어도 이 식물을 잘 키우려고 좀 애를 쓰면서 좀 이렇게 좀 전문가답게 아마추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잘 키우려고 어떤 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매니아인 거지. 그냥 생각나서 마트에서 눈에 보이면 호야 혹은 염자 이런 거 사가지고 공기정화 식물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육식물 고유의 힐링 포인트는 뭐? 색을 내는 거.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즐기는 거. 얘한테 공기정화 하라고 시키는 거 말고. 진짜 다육식물 공기정화 하라고 사서 침대 옆에 잠잘 때 침대 옆에 놓는다. 그럼 꽝이야, 그 사람은. 미래가 없어. 다육세계에서. 응? 그러니까 제발 다육이 좀 공기정화 식물이라고 홍보 좀안 했으면 좋겠어.
야가 무슨 뭘 얼마나 공기정화를 한다고. 그리고 맞지도 않아. 공기정화 시키려고 하면 실내에서 키워야 되잖아. 다육이를 실내에서 키워? 실내에서 키우면 꽝인데? 아니잖아. 왜 그렇게 홍보 포인트를 왜 그렇게 하냐고. 실내정화 식물이라고 해놓고 실내에서 키우면 안 된대. 뭐 아예 그게 뭐여. 홍보 포인트를 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물론 호기심. 일단 호기심이 발동해야 얘를 집어라도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는 다육이를 공기정화 목적으로 산다. 그러면 산세베리아 사세요. 산세베리아. 스투키, 호야 이런 거. 다육이 사지 말고 다육이. 어디 많이 들어본 말투인데. 고양이 이 말투인데. 그쵸 여러분들. 공감? 공감. 자, 그래서 기준이 다육이를 공기정화 목적으로 동네 화원, 마트에서 샀다! 이러면 그분들은 그냥 단순 소비자. 우리처럼 죽고 못 살아. 중독이야. 그냥 얘네들과 색을 내주니까 너무 힐링이 되고 진짜 자다가도 깨서 얘네들을 보러 가. 그러면 중독 매니아. 가부댁은 뭐냐? 저는 중독 매니아 시절도 이제 지났슈. 저는 거의 저는 자, 요 다육이는 제가 요 홍시분에다가 식재를 해줄 거예요. 요 홍시분, 홍시 공방에서 요 녀석은 제가 가격 9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화분인데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서 화분에 조금 관심 많으신 베란다 다육맘들한테 딱 좋겠다 생각했어요. 입구 사이즈가 13.5cm에다가 화분의 높이가 10cm가 좀 넘는 사이즈 갖고 있어요. 얘는 살짝 아이고야 난리 났네. 아이고야. 다 떨어지고. 잠시만요. 휴대폰이 막 떨어지고. 제가 지금 이거 배수돌이. 제가 이제 축구볼이라고 부르는 이거 가지러 갔다가 이 난장 사단이 났네. 살짝 화분이 저는 커요. 저는 화분이 크다고 느껴져요. 이거는 진짜 주관적인 거여서. 이게 크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조심해. 아니 지금 완전 뿌리 내림이 탁월한 요 드라이러스 넣고 뿌리를 치마를 펼치듯 화분 안에다가 살짝 이렇게 펼쳐서 넣습니다. 어메? 여기가 앞이요? 어메? 여기가 앞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괜찮요? 쌍두가 앞을 보고 있는 것보단 외두가 앞을 보고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나만의 생각인가? 여러분들은 쌍두파여요? 외두파여요? 자, 원형 화분에서 삼두근생을 식재할 때 이 얼굴 하나가 앞으로 오는 게 편하다. 혹은 얼굴 두 개가 앞으로 오는 게 편하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여러분들 빨리 댓글 주세요. 댓글 달리세요. 뭐냐 이거. 쏘세요. 뭐지? 쏘세요는? 로또인가? 아, 로또 아니지. 로또는 쏘세요 아니지. 뭐지? 뽑으세요인가? 돌리세요인가? 로또를 안 봐가지고. 홍시, 화분. 아, 이쁘다. 화분과 다육이의 매칭은 옛날에는요, 비싼 화분이면 비싼 다육이를 심어야 된다. 막 이렇게 그런 공식이 있었던 것 같아. 지금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화분은 남아요. 그러니까 그 화분에 뭘 심어주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화분은 어찌됐든 깨지지 않는 이상은 다육이는 가도 화분과 깔망 1인표 3종 세트가 남아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화분에 이렇게 탁 눈을 뜨시는 분들이 있어. 적어도 나는 뭐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선을 긋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와 예쁘죠?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예쁩니다. 진짜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키핑장에 초대를 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요. 제 키핑장 여러분들 초대하려고 하면은 저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진짜야. 우리 귀엽다 형님이 더러운 거 인정했다니까. 네, 귀엽다 형님이 와봐갔잖아. 진짜 리모델링 지금 여러분들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리모델링 한번 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요. 자, 와 진짜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로 너무 행복합니다. 이거 이렇게 분갈이를 했시오. 세상에나 만상에나 답대기 이렇게 알기. 우리 단지대다요 사장님 댁에서는 어떤 이제 단지대다요 사장님 댁에서 저도 이제 국가의 화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만나봤지만 이렇게 화려한 꽃그림 이렇게 있는 거 사장님께서, 사장님은 이렇게 막 잔잔한 꽃그림 있고 또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또 또 이렇게 예쁘다. 디오르 분갈이를 마쳤어요. 자, 디오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진짜 홍시분하고 완전 찰떡. 베란다로 가지고 가고 싶다. 자, 이쪽 뒤쪽도 살짝 뿌려줘야 되겠다. 물마름도 너무 좋고 화분 가벼워서 그 손목 부담도 없고 완전 너무 사랑스럽다. 와, 너무 예쁩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홍시분 디오르 완전 찰떡궁합. 저 네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